할렐루야.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셔서 선행에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그 70세가 된 한 할아버지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검사를 마친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정상적인 건강한 몸을 가진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괜찮으신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러자 이 말에 너무너무 기쁜 할아버지가 아주 감격해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 곁에 계시답니다. 그는 내가 눈이 어두운 것을 아시고 한밤중에 소변을 보러 침실을 나설 때마다 불을 켜주시고 또 일을 다 마치면 본 뒤에는 불을 꺼주신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어우, 이 정말 엄청난 역사군요 라고 이제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할아버지의 부인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사모님, 남편의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바깥분의 신앙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깥분이 한밤중에 볼일을 보러 일어나면 침실에 불이 혼자 켜졌다가 볼일을 다 보면 또 꺼진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의 부인이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저런 망할 놈의 할아범! 푸르륵 떨면서 그는 냉장고에 볼일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군요. 혹시 여러분 경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냉장고에 문을 열면 밝아지죠. 불을 하나님 이렇게 켜주시고 다 보고 닫으면 컴컴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건강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감동이 있고 여러분 회개가 있고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감사와 감동은 우리에게 더욱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로 체험케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대의 사람들을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과 놀이를 하려고 모인 어린 아이들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장터라는 말은 언어로 보면 아고라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번역이 뭐 시장통 이렇게 시장으로 이렇게 번역됐지만 장터라고 번역됐지만 아고라라는 말은 여러분 대중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장소,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장이란 말이 더 잘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광장에 어린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광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끔 장도 열리고 또 물건도 팔기도 하고 또 쇼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모여서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놀이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요 놀이 하나를 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놀이 하나를 놀긴 해야 되겠는데 정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뭐 희지부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에게는 투정부림이 있었고 또 의견의 불일치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만 고집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거 아니야.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어린 아이들의 놀이를
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임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동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심령에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니까 회개하지 않은 심령마다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교만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교만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0절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백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놀라운 권능들을 보이신 도시들에 대한 책망들을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 도시들에서 예수님은 펼쳐 보이셨고 또 복음의 메시지도 이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창세 후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은 그들은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가보나움의 사람들이 놀라운 예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들은 친히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역사하신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이들은 투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투정과 교만은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됨을 슬퍼할 줄 몰랐고 또 죄사함과 구원의 비밀이 풀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즐거워할 줄 몰랐고 기뻐할 줄 몰랐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이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가보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속으로 자기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자리를 탐하는데 몰두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멍가게를 열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로 가게가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와서 가게를 확장시켜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 가게로 오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옆 가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게들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성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 가게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게 생겼다고, 저 가게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가게 이 묘리 아야코를 향해서 막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성을 들으면서 이 미우라 아이코가 그의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옆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가게를 줄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게를 축소시켰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물건이 없다고 옆 가게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바쁜 것이 사라졌겠죠. 시간이 많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이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책이 여러분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가신 분은 다 알게 읽으신 줄 믿습니다. 빙점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아주 여러분 전 세계를 흔드는 아주 놀라운 책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이 미우라 아야코는 베스트셀러 작가 탑으로 인정된 그런 역사가 그의 삶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욕심과는 반대의 메시지를 보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영과 홍과 육이 잘되고 범사에 복이 되는 길들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많은 길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길을 선택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우리가 행복한 길을 제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예배드리는데 은혜가 없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찔림이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찔림이 없으면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야죠. 아, 그 말씀은 교양이야, 그 말씀은 항상 선포되는 말씀이야, 여러분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찔림이 있습니다. 그 찔림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찔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찔러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찔러주세요. 우리 옆사람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찔림 받았습니까? 찔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요, 그 찔림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욕심에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독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는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던 사탄과 그 후예들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은 언제나 그 끝이 멸망과 지옥의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역사를 일구어낼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의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가 일구어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이 복을 받았습니다. 말도 못하는 부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이 넘치는 걸 바라보면서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30년에서 50년이라는 한 세대 동안의 축복의 역사가 이 나라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건물들은 높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회가 낮아져야 할 때인지 믿습니다. 교회뿐입니까? 놀라운 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인처럼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모습에는
여러분, 투정과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자녀들보다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일에 드리는 예배 한 시간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너 학원 가야 돼? 예배 드리는 게 뭐 중요하냐? 3년만 참어, 1년만 참어, 학원 가야지 하고 학원으로 내보내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주심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우리 민족이 뛰어나서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주셔서 이 나라가 복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민족을 살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를 쓰면서 내 아들들, 내 자손들이 잘 들리면 너 예배 한 시간 드린 것보다 가서 공부해. 공부한 게 낫지.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와 청년부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를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곡선이 있습니다. 잘 나오던 애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2주 전부터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1시간 안 드리고 너 공부 열심히 해서 95점 맞을까 100점 맞으면 하나님 너 그냥 버리신다? 애들이 안 먹혀요. 공부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공부가.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학원 영영 빠빠입니다.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공부가 더 중요했잖아요. 대학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취직이 중요하고 내가 승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혹 교육시키고 있지 않았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한 심령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그 영혼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하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보니까 겸손한 심령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심령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즉,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또 있단 말인가? 나만큼 신실한 사람이 있는가? 나만큼 이 교회에 충성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나만큼 신앙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양해야 할 그런 요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 속 그 타들이 안에서 우리는 그만큼 아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하지만 아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 교만은 하나님도 못 고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교만은 하나님도 못 고치신다. 이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는 겁니다. 한 유태인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영리한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에 갔어요. 그 여우는 바닷속의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물고기 여러분, 바닷속은 위험하니까 무태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여러분을 잡으려 한답니다. 또 큰 물고기들이
여러분을 잡아먹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육지에 올라오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물고기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회의는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머리가 영리하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올라가면 큰 물고기도 없고 또 그물도 안 걸리니까 올라갑시다. 그리고 또 반론이 또 서로 또 나왔습니다. 올라가면 우리가 또 지금 올라간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것이 더 편하지 않냐?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인데 어떻게 버리고 나가겠냐 하면서 서로 반론이 대립되고 대립된 가운데서 하나의 결론이 나왔는데, 물고기들은 이 여우의 그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고기 대표가 물 위로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우님,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는 물속에서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이 저녁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아버지가, 유대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죠? 아, 죽어요. 죽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말라 죽죠. 이 어린아이들이 말라 죽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유대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거야. 유태인이 유태인으로 살아야지.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유태인을 저버릴 수는 없는 거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을 저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은 겸손의 바다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겸손의 바다는 말씀이 충만한 바다요, 진리와 성령의 말씀이 가득한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영원히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나 외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도 없고 나보다 전부 다 밑에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스워 보이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들로 가득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과 상태는 지금 내가 교만하다라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몰아내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은혜의 물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계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계시 받음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친밀한 거 있죠? 친밀함을 갖게 하는데, 여러분, 친밀함은 십자가 멍에 안에서 쉼을 얻게 하는 역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27절로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로 30절의 말씀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친밀함이란 내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내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지에 따라서 친밀함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간혹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와 찬양 중에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 우리로 주님께 깊이 나아가게 하는 친밀함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친밀함은 놀랍게도 계시의 역사를 통해서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더욱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이러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배가 여러분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10년 믿으면 10년 믿음만큼 깊어져야 됩니다. 내가 20년 믿으면 20년 믿음만큼 내 친밀함이 깊어져야 됩니다. 내가 30년 40년 먹으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내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흔들린다면 그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연배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얻게 되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의 큰 쉼을 얻습니다. 쉼이 뭡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쉼이 옵니다. 나에게 구원의 문제가 있는데 그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결되면 그곳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그게 아버지의 친밀한 쉼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러한 평안의 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단함과 어려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오히려 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큰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역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으로 집약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새로운 친밀함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깊은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를 영적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면 질수록
가볍게 느껴지게 되고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십자가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왜냐하면 친밀함의 역사요 구원의 완성이며 영생을 얻는 출입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친밀함과 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항상 인간의 마음에는 높아지려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결국 우리로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게 되는데 주님은 이러한 길에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한 영혼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회개한 영혼에게 계시를 선물로 주시겠다 하십니다. 결국 계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고 이러한 역사는 친밀함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게 되는데 이 배움은 결국 예수 안에서 쉼을 얻는 역사로 영생과 구원의 완성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치 비 온 뒤에 끊임없이 자라는 잔디처럼 우리의 영혼의 교만은 끊임없이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의 배움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영혼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